짐은 오늘 형님이신 선태왕의 유지를 받들어 고구려의 새 주인 자리에 올랐도다. 우리 대고구려는 동명상황에서 짐대에 이르기까지 900여 년에 가까운 세월과 27대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지켜왔느니라. 그동안 위대하신 태양님들께서 끝없이 대고구려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드러내주셨음을 짐은 아느니라. 물론 짐은 앞으로도 고구려의 영광을 위해 일신을 다 바칠 것이다. 허나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는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기어와 굶주림에 허덕거리고 있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의 적자인 백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하여 공표하느니라. 전쟁보다는 평화를, 신리가 없는 체면보다는 안정을 취할 것이니라. 칼과 창을 들기에 앞서 농기구를 들고 밭을 갈도록 할 것이니라. 이러한 짐의 뜻을 10분 이해하여 대소 신료들은 모든 국정을 살피도록 할지어다. 태왕 폐하 만세! 태왕 폐하 만세!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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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한편 수제국의 황제였던 양광을 살해한 오문술의 아들 오문화급은 잠시 양광의 손자를 대신 옥좌에 앉혔다가 그 또한 얼마 후에 죽여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오문화급은 결코 황제 자리에 오를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경들은 들어라! 예, 대하! 폭군이 죽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나라를 정비해야 한다. 아니 그런가, 우복이야? 예, 폐하. 동도 낙양성에는 이미리가 싸우고 있고 또 황도 장안성에는 이세민 부자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폐하. 좌복이야. 좌복에는 말하라. 어차피 이곳 강도는 죽은 황제가 워낙 인심을 흐려놓았기로 그리 오래 있을 만한 것이 못되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서 말하라. 차라리 황도 장안성으로 가든지 아니면 동도 앞에 있는 이미리와 연락을 하여 동맹을 맺는 것이 어떠하겠사옵니까? 우복에는 어찌 생각하는가? 어차피 우리 손으로 황제를 죽이고 새 주인의 자리에 오르셨사옵니다. 이제 누군가와도 손을 잡아야 할 때이옵니다. 그러나 이미리는 우리 말을 들어줄 이인이 아니옵니다. 차라리 그를 쳐서 우한 덩어리 하나를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이미리를 치자고! 낙양성 공격에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할 게야. 아주 시기가 좋아. 경들은 들어라! 예, 대하! 이미리를 치러 갈 것이다. 모두 준비들을 하라. 알겠느냐? 예, 대하! 위공 이밀 어른의 영을 받고 온 사자요. 성문을 열어주시오. 사자라? 너 희한하구나. 이밀이가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어쨌든 중문을 열어주거라. 그참 기특한 말을 하고 있구나. 반란군의 두령인 이밀이가 붕어하신 황제 폐하께 대의를 지키고 싶다. 그렇소이다. 황제를 시해한 우문화급이가 군대를 몰아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와 마주하게 될 것이고 또한 장군의 군대와도 결국 부딪히게 될 것이오. 그래서
잠시 동맹을 맺자 그런 말인가? 그렇소이다. 우리는 역적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문화궤를 막고 있는 동안 배후를 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 아닌가? 그대들은 황제의 군대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요, 황제를 시해한 역적을 우리가 치겠다는 것이요. 이 일은 서로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오. 우리가 폐하를 시해한 우문화궤를 도울 수는 없고, 당신들이 우문화궤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뒤를 친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겠지. 뭐 그렇게 하자고 하게. 아니 장군, 휴전을 하자고 하게 임시로 말이야. 우리가 모시고 있는 황제 폐하를 시한 놈들이라면 마땅히 그 세력을 꺾고 불충을 물어야지. 내 약속함세. 그놈들을 칠 때까지 우린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네. 알겠습니다. 가서 그리 전하지요. 화면 약조의 문서 한 장 써주시지요. 경계를 피할래선 안 된다. 주군께서 가 계시는 본군과의 전령을 계속 띄워라. 예, 장군. 또한 적군을 쉼 없이 교대로 내보내 낙양성을 살펴라. 왕세축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시시각각 살펴야 한다. 예, 장군. 왠지 기분이 이상해. 개소문공의 이야기가 자꾸만 생각이 난단 말이야. 어차피 황제는 강도에서 피살되었사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도 위에 오르셔야 되지 않겠사옵니까? 글쎄다.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어차피 천하의 주인이 없어졌사옵니다. 황궁을 접수한 유수어른께서 옥좌에 오르시는 것은 당연하시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사옵니다. 세상의 인심을 빨리 한 곳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사옵니다. 일단은 이미지와 왕세충의 싸움을 지켜봐야 하네. 천하대세의 흐름이 그곳에 있는 것일세. 그러나 이미리는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가 천하를 얻고자 했다면 보다 일찍 황제가 있는 강도를 취했거나 그도 아니면 이 장안성을 도모했어야 하옵니다. 허나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사옵니다. 낙양성을 지키고 있는 왕세충 또한 그 중심이 없는 인물이옵니다. 어차피 황제가 죽고 없는데 그들의 관군이 무슨 소용이겠사옵니까? 모르긴 몰라도 곧 무너질 것이옵니다. 그때까지 지켜보도록 하자. 서두를 것 없다. 세상은 어차피
우리들 소나기에 들어왔어. 그것은 분명해. 적다고 하지만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야? 전선이 어찌 되었어? 날이 밝았는데 전선이 어찌 되었느냐고? 계속해서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지만은 단 한 건의 승전보도 없었사옵니다.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어? 아무래도 태극 준비를 하셔야겠사옵니다. 도망가는 우리 군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말도 안 돼! 태각이라니! 태각이라니! 지금 이놈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폐하, 안 되겠사옵니다. 잠시 전선을 물려야겠사옵니다. 놈들의 군사들이 너무 강하옵니다. 어서요, 형님. 도망치셔야 하옵니다. 도망이라니. 도망이라니! 도착하라! 계속 도착하라! 허망하게 깨질 수가 있단 말이냐? 가자! 아군이 승리를 한 것 같사옵니다. 그런 것 같네. 방을 세운 전투에서 놈들의 군대가 산산이 흩어지거나 요절이 났어. 우리가 이겼어. 주군,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가? 낙양성에 있던 왕세측의 군대가 바로 앞에 도착을 하고 있어옵니다. 무엇이라? 역시 우리의 염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왕세측의 군대라면 대군이옵니다. 군대를 정비하게 놈들을 맞아야지. 죽일 놈들 그대로 철석같이 한 약속을 깨다니. 군대를 정비해! 이민이를 찾아라! 이민이를 어디 있느냐? 이민이를 찾아라! 무엇을 하는 거야? 적군을 맞으라! 적군을 맞으라! 큰일 났사옵니다. 왕세충의 군대가 이곳을 몇 년째 포위하고 있사옵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주군! 대체 우리 군대는 다 뭘 한단 말이냐? 우리 군대가! 갑작스런 역습에 곳곳이 허가 찔려 공세를 하기엔 크게 역부족이었습니다. 활로를 뚫어야겠습니다, 주군. 이북의 아우, 길을 뚫어야 하네. 주군을 멸치고 나를 따르게, 어서! 이게 무슨 악몽인가? 이게 무슨 악몽이야! 믿기지가 않는구만. 그 많던 군사가 다 흩어졌단 말인가? 오랜 세월에 걸쳐 기군이 거듭되었던 군사들이었어. 그래도 그런지 그까진 왕세충의 관군을 당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분 오열되었단 말인가? 대체 서세적 장군은 뭘 하였단 말인가? 저들이 이에까지 올 동안 뭘 하고 있었어? 간교한 왕세충이옵니다. 설마 성 정문으로야 나겠사옵니까? 아마도 후사면을 해서 서장군의 눈을 속였을 것이옵니다. 사방이 적인데 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분명 서세적 장군이 있는 것도 지금 좀 포위를 당하고 말았을 기회야. 포산공 이미 훗날 이적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서세적이 그의 주인인 이미를 잃고 낙양성 앞에서 외롭게 버티며 여러 번에 걸친 왕세충이의 공격을 끈질기게 막아내고 있던 그우려. 그는 결국 천하제패에 실패하고 평황조를 세운 이연에게 귀부했다. 이연이 새로운 황조를 연 것은 서기 618년 5월.
그의 제국 이름은 당나라였고 이연의 둘째 아들인 이세민의 결정적인 역할에 의해서였다. 고맙네, 이공. 어서 오시오소서. 새로운 옥좌에 앉으신 당제국 폐하께서도 보상공 어른을 중위매실 하셨사옵니다. 무엇들 하느냐? 안으로 매시어라! 대하 신이밀 문안이옵니다. 어서 오게. 난 이거 면 먹었게. 내가 먼저 혹자에 앉게 됐네. 허인 말씀이시옵니까? 새로운 당 황조의 창업을 감축드리옵니다. 고맙네, 고마워. 난 사실 어부지리로 거병을 했다가 자식들 덕분에 전화를 얻었네. 허라, 아우님이야말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사가 아닌가. 그런데 미안한 생각이 드네, 그려. 난 황제가 될 생각은 없었네. 무엇들 하느냐? 나와 성씨도 같고 천하가 존경하는 포상공이다. 이제 나에게 들어와서 신하를 청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크게 잔치를 열어 우리 이 아우를 기쁘게 맞이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대하. 낙양성은 걱정하지 말게, 아우리. 내가 이미 대병을 그쪽으로 몰고 가라고 일렀네. 그리고 자네의 망녀인 서세직에게도 이미 사자를 보냈어. 후하게 대접을 하겠다고 말이세.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무엇들 하느냐? 어서 연회 준비를 하거라, 어서! 내 꼴이 너무도 우습게 되었어. 난 하늘이 준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 대조선의 재건이 꿈처럼 사라져갔어. 아주 허망하게 말이야. 아직 세월은 남아있사옵니다. 중요한 것은 주군의 의지가 아니겠사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에 온 것은 잘못된 것 같아. 그저 초야에 묻혀서 한 세월 낳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었고. 이 성을 나가겠네. 죽은 아니 되옵니다. 저들이 허락할 리가 없사옵니다. 죽은께서는 지금도 밖에 나가시면 한 무리를 모으실 수가 있사옵니다. 이세민은 죽은을 의심할 결코 보내드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럴까? 허나 나는 나의 그럼 이제 내가 볼모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인가? 내가 이미 죽은께서는 모든 의욕을 잃으셨어. 이세민이가 언제까지 죽은을 존경하고 대접할지 모르는 일 아니옵니까? 그럴게요. 결국은 죽이려 들겠지. 천하를 두고 경쟁했던 사이가 아닌가. 하면 우리가 먼저 손을 써서 죽은을 매시하지 않겠사옵니까? 워낙 급하여 이곳까지 오긴 했네만 그래야 할게요. 멀리 못 가실 것이다. 잡아라! 시군사들을 동원하라! 잡아야 한다! 잡아라! 잡아라! 저쪽이다! 잡아라! 잡아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요? 이밀이가 성문에 빠져나갔단 말입니까? 이 파멸 말입니까? 개죽은 이미 군사들을 뒤쫓아 보냈사옵니다. 군사를? 어차피 오래 살려둘 수 없는 인물이 아니옵니까? 즉시 배라고 올렸사옵니다.
황제 소문은 어디 나라 일렀사옵니다. 인생사 참으로 허망하구나. 한때는 천하를 논하던 몸이 이제 한낱 노랑민 신세가 되었구나. 저승으로 보내려고 왔느냐? 이놈다! 그래, 나를 죽여라. 아싸! 죽은. 이제 그만. 저는 고구려로 돌아갈게. 고구려로. 죽은. 죽은. 조실 어른의 영을 메시고 왔소. 이제는 돌아갈 때요. 고구려로 말이오. 하지만 아직 낙양에 나의 내자가 있소이다. 주군께서 남기신 글 속에 그분들에 관한 지시가 있었사옵니다. 서시석 땅원이 잘 보호하고 계실 것이니 저에게 가서 메시라 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옵니다. 고구려에서 자기를 잡을 때까지 소재는 형수님을 메시고 말갈로 가겠사옵니다. 자, 남은 일을 남은 자들에게 맡기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곧 추격군들이 다시 올 것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어서 가십시오, 형님. 하면 정조 따르겠습니다. 고구려에서 뵙겠습니다.